자, 안녕하세요. 김종환의 통통통 기타 이야기 김종환입니다. 자, 오늘 또 재미있는 핑거스타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트윙클 트윙클 리틀 스타. 반짝반짝 작은 별이죠? 자, 한번 불러볼까요?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서쪽 하늘에서도 동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자, 이런 반짝반짝 장면 누구나 다 알죠? Twinkle, twinkle, little star, how I wonder.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 상상이 바뀔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핑거스타일로 편곡을 했습니다. 좀 쉽게 편곡을 했는데요. 자, 이 핑거스타일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왼손에 또 손가락 번호를 왼손과 오른손 손가락 기호를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악보를 보고 치는 건데요. 자, 왼손은 자, 이 손가락이 1번. 자, 그다음에 집게 손가락이 1번. 그다음에 중지가 2번. 집게가 3번. 아, 약지가 3번. 그다음 새끼손가락이 4번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오른손인데요. 오른손은 이제 아르페지오와 이 핑거링을 할때 기호가 쓰여지는데요. 엄지를 P라고 합니다. P. 자, 제가 왕놀 1강 시간에 왕초보 기타 놀이터 1강 시간에 잘못 설명했어요. 뭐냐면 이 P가 저는 이제 엄지로 P. 예를 들면 영어는 이제 툼인데 이게 지금 스페인어예요. 스페인어. 저 스페인어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읽힐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삐꼴라 이런 거겠죠.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I가 저는 영어로 인덱스의 줄임말 I라고 인덱스 할때 in이라고 쓴줄 알았는데 스페인어로 모르겠어요. 또 이게 뭐지? 인디쉬 이겠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디쉬인지 그거의 줄임말 스페인어의 I래요. 이게 클래식 기타에서는 기본인데 제가 클래식 기타의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저는 실용음악에 쓰여지는 TIMR가 툼, 인덱스, 미들, 링으로만 알았는데 그거에 이제 다른 기호가 왜 쓰여지는지 몰랐는데 최근에 누가 댓글로 그거 스페인어인데요 이렇게 적어놔서 그분 덕분에 제가 새롭게 클래식 기타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알았고 아주 사죄를 했습니다. 회개를 하고 다시는 꺼짐을 또 다짐보자. 아주 철저히 준비하자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그다음에 가운데 손가락은 영어로는 미들인데 뭐 스페인어는 모르겠어요. 뭔지. 아무튼 그거의 줄임말이래요. 메띠로겠죠? 아니 개쪼가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죠. 메띠로. 삐꼬라. 인데쉬. 제 나름대로 그냥 해보는 거예요. 메띠치. 자, 약손가락을 우리는 이제 R링 핑거라고 해서 R이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는 A로 스페인어는, 왜냐면 클래식 기타가, 일단은 스페인어, 예. 그 집시, 이때도 많이 쓰이고, 아무튼 모르겠어요. 왜 그러지? 스페인어래요. 자, 그래서 또 그리고 A는 또 이렇대요. 스페인어 아시는 분들은 뭐, 약손가락을 뜻하는 거 알겠지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아무튼 A라고. 기호로 씁니다. 제가 20년 기타 치면서 이거를 스페인어인지 모르고 그냥 PIMA 외웠네요. 그분 덕분에, 댓글 덕분에 알았습니다.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수정합니다. PIMA는 스페인어고 스페인어의 약자다. 새끼 손가락을 들의 용어. 그 다음에 A는 모르겠어요. 앙꼬라!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을 거고. 또 새끼 손가락 거의 안 쓰이는데요. CHICO인데, 뭐, 스페인어로 모르겠어요. 치콜! 이겠죠? 해보면, P는 피콜라, I는 엔디쉬.
M은 메디로, A는 아꼬라, CH는 치코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들어주시고 스페인어 전공하시면 보면 아마 기교절 초풍할 수 있어요. 이런 이 사이비 어디서 약을 팔아? 중요한 거는 P, I, M, A만 알면 됩니다. 우리는 대구 모르겠어요. 저는 스페인어라고는 저기 뭐야 축구 볼때 아카르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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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골골골골골! 아카르메시 골! 이런 것만 들어가지고, 네. 네, 아무튼 그게 태국어인지 잘 몰라요. 그냥 제가 듣던 그 축구에서 보던 그대로 한번 해봤어요. 피콜라 인디쉬 메테리오! 아쿠라스! 치콜! 자, 중요한 포인트는 엄지는 P,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게는 I, 가운데 손가락은 M, 새끼손가락은 C, A, 약손가락은 A, 새끼손가락 CH로 표현을 한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신 상태에서, 자, 반짝반짝 장음별을 갑니다. 자, 첫 번째 마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디 보시면, 자, 일단 이거를 한번, 그냥 쭉 한번 연습을 해볼까요? 어떤 거냐면요. 자, 보시면. 제가 만들고 제가 막 지금 버벅대. 들리시죠 멜로디가?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반복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동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장별을 일단 오른손은 베이스 워킹이란 걸 사용해서 편곡을 했습니다. 베이스 워킹 1도 5도 1도 5도 이런 베이스 주법에서 베이스 런 주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베이스 워킹이라고도 하고요. 자, 그걸 사용해서 베이스를 움직이고 그 다음에 멜로디를 쳐줬습니다. 자, 앞에 시작은 뚜, 뚠, 딴, 딴 스타카토로 끊어집니다. 끊어질 때 왼손을 힘을 줬다가 빼고 줬다 빼고 줬다가 0 같은 경우는 0 치면서 왼손 순간 잡습니다. 그 다음에 2 이렇게 뚝뚝뚝뚝뚝뚝뚝 이렇게 끊어질 수 있게 뚝뚝뚝뚝.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 다음은 C 코드를 먼저 잡습니다. C 코드 기본 코드 잡은 상태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C 코드를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C 코드 표를 보시고 C 코드를 잡으신 상태에서 이 악보에 나와 있는 대로 칩니다. 자, 그리고 요 음표 옆에 보시면 P하고 M이라고 있죠? 그게 뭐냐면 오른손에 아까 외웠던 P, I, M, A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 손가락대로 잡고 치시면 됩니다. 반짝 반짝 엄지가 계속 가죠?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그다음 반짝은 이 3번 손가락만 움직여서 베이스 6번 줄로 갑니다. 3번으로. 그다음에 새끼손가락으로 반짝, 이 3은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집니다. 반짝. 그래야지 C 코드에서 반짝반짝이 되는 겁니다. 반짝, 반짝. 그래서 베이스는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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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짝이 됩니다. 반짝, 반짝. 이런 식으로 천천히 연습해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반짝. 반짝. 자, 포인트는 이 오른손의 엄지 피가 계속해서 베이스 런 계속 베이스가 움직입니다. 막 이런 식으로. 자, 그 상태에서 C 코드에서
엄지가 또 6번 줄로 와서 베이스를 표현해 줍니다. 반짝 반짝. 그 다음에 자음 가보겠습니다. 자, 이 F는 좀 다른 F인데요. 3번, 1번 손가락이 3플랫 3을 잡고 새끼손가락이 5플랫 잡고 이 3번 손가락이 3번 줄 5플랫에 있는 걸 잡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1번 손가락은 4번 줄 3,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맨 1번 줄 5는 새끼손가락, 그 다음에 3번 줄 5는 3번 손가락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작은 작은 이 3번 줄에 있어도 P로 쳐야 됩니다. 작은. 그 다음 별에서 C코드로 갑니다. C코드로 갈 때 주의할 점이 이 3을 새끼손가락으로 잡아줘야 된다는 걸. 별 이렇게 별 등 작은 별 베이스가 들리도록 다시 한번 작은 별 됐죠? 베이스가 3, 5, 3 멜로디는 새끼손가락이 표현해집니다. 작은 별. 그 다음에 아름답게 아름답게 해서 F를 이렇게 다 잡아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약 이렇게 약식으로 잡는 F코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4번 줄 3플랫부터 시작하는 F코드로 이렇게 잡고 1번 손가락으로 1, 2번 줄을 같이 발에로 한꺼번에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3번 손가락으로 잡아줍니다.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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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하고 A로 마치죠. 아름. 그 다음에 답게 C코드. 답게. 그냥 기본 C코드 잡고 치시면 됩니다. 답게. 됐죠? 그 다음에 G. G를 잡을 때 주의할 점이 멜로디가 2번 줄에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2번 줄로 와서 이렇게 G코드를 잡아줍니다. 원래는 1번 줄에 있잖아요. G가. 근데 이거는 2번 줄로 새끼손가락으로 2번 줄 잡고 2번 줄 3플랫 잡고 나머지는 G코드 모양대로 잡아줍니다. 그러면 B, G, 네 C코드. 네. 됐죠? 그 다음에 서쪽 하늘에서도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C코드 잡은 상태에서 새끼손가락으로 멜로디 1번 줄을 잡아줍니다. 서쪽 서쪽. 그 다음에 F 잡고 F를 또 약식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까 약식 코드 알려드렸죠. 하늘. 그 다음에 C 잡고 에서 C코드 기본 C코드 잡은 상태에서 여기서 치라는 대로 치면 되겠습니다. 에서 도 또 G 코드인데 멜로디가 2번 줄에 3이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을 2번 줄에 잡습니다. 도 도 도 됐죠? 그 다음에 동쪽 C 코드도 잡고 멜로디가 1번 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동쪽 동쪽. 그 다음에 하늘 또 이것도 F코드 약식코드로 잡고 베이스를 3, 2 쳐주면서 하늘 하늘. 베이스는 무조건 엄지를 쳐주는 거예요. 줄이 2번 줄에 있든 3번 줄에 있든 하늘. 자, 음표 옆에 보면 숟가락 오른손 어떤 걸 쳐야 되는지 다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도 C 에서. 그 다음에 도 G G 도. 그 다음에 또 C코드 잡고 반짝. 그 다음에 C코드에서 베이스만 이거 3번 손가락이 위로 올라오고 자 1번 손가락은 또 동시에 이렇게 새끼손가락은 1번 줄 3으로 갑니다. 반짝.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로울 것 같네요.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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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그 다음에 F
F 이런 F가 있습니다. 자, 1번 손가락으로 3. 1번 줄 5는 새끼 손가락. 그다음에 3번 줄 5는 3번 손가락. 그래서 작은 또 별 할 때 작은 별 할 때 이 새끼 손가락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끼 손가락으로 새 손가락은 그냥 C 코드 잡아주면 멜로디가 쉽게 움직입니다. 새끼손가락 떼지 말고 그대로 미끄러뜨려서 샘플을 간 상태에서 별 C코드를 잡고 별 그 다음에 F 약시코드를 잡고 그 다음에 답게 C 답게 그 다음에 G 이 마지막 G는 어떻게 잡냐면 이렇게 잡습니다. 1번과 2번 줄을 3플랫에 3번, 4번 손가락으로 이렇게 잡고 이 중지 손가락, 2번 손가락으로 6번 줄 3플랫에 잡는 G코드로 이게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B, 추 그래야 B, 추 노래가 되기 때문에 추 그렇죠. 이번에는 2번 줄을 두 개 멜로디가 레가 있고 솔이 있기 때문에 레하고 솔을 표현하려면 3프렛 2번 줄도 잡아야 되고 1번 줄도 같이 잡고 아까는 왜 안 잡았냐면 1번 줄의 멜로디가 필요 없기 때문에 2번 줄만 잡았습니다. 지금은 1번 줄과 2번 줄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앞에 배웠던 것처럼 네 두 따 따 여기 부분 표현을 해줍니다. 네 딴딴. 자, 핑거 스타일이 기타에서는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클래식의 이 핑거링과 실용음악의 왼손 거기에다가 타악기적인 요소와 또 기타 다른 테크닉까지 종합적으로 합쳐진 게 핑거 스타일이에요. 기타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크닉이라든지 어려움이. 그래서 지금 이 정도는 진짜 핑거스타일 세계에서는 초급의 초급 왕왕 초보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핑거스타일의 세계에서는 핑거스타일 카페라든지 핑거스타일 세계 가보면 장난 아닙니다. 뭐 정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이 저보다 한 100배는 더 잘 칩니다. 핑거스타일 정말로 그 정도로 핑거스타일 세계에는 아주 매니아적이면서 현란하면서 테크니컬하면서 굉장히 네 아주 아주 어렵지만 저는 이번 시간을 계기로 정말 초급자 아주 왕초보자는 정말 힘들겠지만 초급자 정도 되시는 분들 코드 C 코드 잡고 F 코드 잡고 C 잡고 E 잡고 하신 분들은 핑거 스타일의 세계를 맛보시라고 이렇게 좀 쉽게 그리고 또 재밌게 편곡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어려운 건 사실인데 핑거 스타일의 세계에서 봤을 때 이 정도는 왕왕 초급이다 하고 보시고 생각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뭐 더 쉽게 하면 거의 뭐 그냥 클래식 기타의 아주 초급 수준으로 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재미 없으니까 그런 거는 뭐 클래식 기타 쪽으로 가면 되니까 이렇게 좀 그 사이를 절충하려고 아주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게요. 3, 3, 0, 2 첫 마디는 끊어준다는 거. 그 다음에 C코드 잡고 딱 잡고 이 악보대로 치면 돼요. 제가 일일이 설명 안 드릴게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P하고 M을 이용해서 왜냐면 이 음표 위에 보면 P하고 M으로 차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른손에 P하고 M으로 3, 2를 같이 쳐준 거예요. 반짝 그 다음에 베이스 3 올라가고 새끼손가락 내려오고 반짝 그 다음 F 올라갑니다. 그대로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가지고 올라가서 작은 별 새끼손가락이 중요해요. 안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별 그 다음에 F 약식코드로 아름 그 다음에 C 답게 그 다음에 G G인데 새끼손가락이 2번 줄에 오는 거 B, G,
네, C. 그다음에 C 잡을 때 멜로디 1번 줄 3번 손가락 아 3플랫 서쪽 F 약식 한 C 에서 도 G 또 동쪽 하늘 할 때 새끼손가락 3번 동쪽 F 하늘 또 C 에서 도 G 2번 줄 마지막 반짝 반짝 G 베이스하고 1번 줄 반짝 그 다음에 그대로 새끼손가락 가서 작은 별 작은 별씨 그 다음에 F 아름답게 마지막 가로 2번 이것도 G 마지막은 새끼손가락과 3번 손가락이 같이 1, 2번 줄 3플랫 잡고 B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이 아니고 마지막 전체 연주 한번 쭉 해볼게요. 설명 안 드리고 먼저 한번 쭉 가보겠습니다. 1, 2, 3, 4 보시면서 반짝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게끔 반짝 그다음 마지막 줄 G를 이렇게 잡고 반복합니다. 되돌이 그 다음에 빛이 내 빛이 내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 그 다음에 시에서도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베이스 워킹이 들어간 반짝반짝 작은 별 핑거스타일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유튜브에서 꼭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로 질문이나 감사 인사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기타를 배우고 싶은데 시간도 없고 또 돈도 없고 또 돈도 없고 시간도 없으신 분들에게 다음 카페 김종환의 통통통 기타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주시면 그분들에게는 평화가 또 저에게는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름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 명이 있든 두 명이 있든 또 한 명이 봐주든 네 명이 봐주든 어린아이에서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도 배울 수 있게 대한민국 온 국민이 기타 치며 행복하게 노래 부르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해피바이러스 김종환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